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볼 건 다 봤다 소화 과정 필요라는 의견인데요. 자, 현재 금융시장 과민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 여기에 플러스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까지 반영을 한다면 좀 더 빠져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나왔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메뉴판이 펼쳐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파운드 이제 급락하고 뭐 유로화도 지금 패러티 깨지고 이러면서 달러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이 뭐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고 뭐 그런 이제 형태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운드화 유로화가 안정화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럼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지금 이제 70조를 감세하면서 상당히 빠지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경기 침체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유럽 쪽에도 유럽은 이제 벌써 이제 진작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답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 쪽이 금리는 올리면서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또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가겠지만은 이게 뭐 이제 뭐 재정 파탄 이런 식으로까지 불거질 여지는 많이 없다고 보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지금 이탈리아 쪽에 극우정당 된 부분이 조금 이제 하나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예,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로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정책 쪽으로 전개가 좀 되고 또 푸틴 돈 끌어다 쓰겠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갈등이 유로에 속해 있으면서 유로하고 갈등이 되는 그 갈등 상황이 어디로 확산이 될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쪽도 예전에 이제 한번 그 재정 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겪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다시 한번 그런 재정 위기로까지 치달을 걸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가 빠진 부분도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좀 안정화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좀 달러가 좀 안정화가 될 부분들이 몇 주 안에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군 동원령이 내렸는데 금요일날 보면은 이제 오일도 빠지고 천연가스도 빠지고 곡물도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오일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뭐 곡물가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이 이미 소화가 됐고 그보다는 이제 경기 불안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심이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면은 물론 경기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하지만 이제 금리보다도 우선순위가 이제 경기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역실적 장세로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장세 변화 과도기에는 늘 변동성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바닥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 커지는 부분들이 뭐 이제 하나의 어떤 막판의 진동 같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막판 진동을 보여주는 한 주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보면은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발표되는데 이번까지 마이너스 역성장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 부분들 또 9월 30일 날은 이제 테슬라 AI 데이도 있고 이런 부분 AI 데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주들은 재료 노출성으로 빠질 우려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죠. 만약에 실적에서 앞으로 전망치 같은 것들이 더 나쁘게 나온다면 반도체 쪽 안 좋을 거고요. 8월 PC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일정들이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핑계거리도 많고 그럼 이번 주로 한번 좀 흔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연준 매파 정책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볼 거 다 봤죠.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까지 금리를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 뭐 4.6%까지는 올릴 거고 요번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4% 넘게 지금 올릴 걸로 시장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전쟁 의지가 확고하다는 부분을 시장이 이미 확인을 했고 또 영국 쪽에서 이미 감세 정책 냈고
그래서 시장 악재가 이제 노출들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길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나 아니면 한 2주, 1, 2주 안에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그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 신호 형성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모멘텀 섹터들 트레이딩 접근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좀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차트 하나 좀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15년부터 2016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때 이제 양적 완화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막 그럴 때예요. 그때 보면 미국은 저점을 안 깼거든요. 전저점을. 근데 우리 시장 보면 이렇게 전저점을 깨죠. 전저점을 깨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깨느냐 마느냐 할 때는 꼭 전저점을 깨고 그리고 나서 잡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뭐 추세 하락으로 뭐 또 뭐 코스피가 2000을 깨고 뭐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전저점 깨면서 바닥 잡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1, 2주, 9월 말, 10월 초 부근에서 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